안녕하세요. 과학관 TV입니다. 오늘은 발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발전기는 2차 산업혁명 당시 상업용 발전기의 발명으로 전기에너지는 증기기관을 대신해 새로운 동력원으로 자리를 잡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의 시대는 토마스 에디슨이 1879년에 백열등을 발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니콜라 테슬라는 1888년에 교류 발전기를 발명, 한동안 직류와 교류 사이에는 전류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격렬한 경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직류 전기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기라 하고, 교류 전기는 시간에 따라 그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은 110V의 낮은 전압을 사용하였는데,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이 커서 발전소가 있는 대도시 주변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1888년 테슬라가 발명한 교류 시스템은 1000V 이상의 고전압을 이용하여 전력 손실을 줄이고 먼 거리까지 전력을 송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은 1893년식하고 만국 박람회 당시 설치되어 96,620개의 백열등을 밝혔고, 1895년에는 나이아가라에 있는 최초의 주력 발전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1903년 세계의 모든 발전소가 테슬라의 원리를 이용하여 교류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교류 발전기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